정치인으로 나오시는데 좀 당당하고 야망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에 좀 신경 쓰셔서 준비하셨는지? 여성 정치인이지만 특정 인물을 참고하지는 않았고요. 강선영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고민과 그런 생각들을 조금 잘 표현한다면 그게 남성 정치인이든 여성 정치인이든 그거와 별개로 선영이의 좀 매력이나 당당한 정치적 생각과 소신을 조금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한계점도 있고 벽에 부딪히는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영이 방식만의 좀 표현해서 선영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조금 러블리한 이미지보다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모습들이 더 커리어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 드라마에서 특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많이 안 해봐서 이 보좌관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 나랑 어울릴까? 이 작품이? 그리고 이 캐릭터가 나랑 어떤 지점이 좀 비슷하거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찍을 때도 힘 있고 많은 선배님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강한 모습을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런 어떤 센 거에 집중하기보다 제가 선영이란 인물이 고민하는 지점이 뭔지, 선영이가 느끼는, 선영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 가만히 조금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어요. 사실은 저의 숙제이기도 한데 계속 선영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느끼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선영의 매력에 끌려서 복귀작으로 보좌관이란 작품을 선택하신 거기도 하죠. 네. 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각자 어떤 생각이나 위치는 다르지만 갖고 가고자 하는 목표나 그런 야망, 욕망들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방식이 다를 뿐 선영이도 그런 목표를 향해서 아주 치열하게 달려가는 것이 저한테는 새롭게도 느껴졌고, 이것들을 표현하면 어떤 저희 어떤 연기 경력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렵지만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